이번 영상에는 물에 있는 미네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산성과 알칼리성을 결정하는 것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입니다. 주요 산성 미네랄 성분으로는 인, 황 등이 있고 알칼리성 미네랄 성분으로는 칼륨, 칼슘, 마그네슘, 철 등이 있어요. 물은 경수와 연수로 나뉘어 불리는데 이 미네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른답니다. 경수에는 칼슘, 칼륨, 마그네슘 등의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아시나요? 물에는 이렇듯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미네랄이 풍부한 물 마시기를 습관화해 보세요.